이거 우리 돈 받은 거 아닌데, 광고하는 거 아닌데, 그냥 저희의 느낌. 너 싱어 게임 봤어? 누굴 제일 좋아? 지금까지 원픽은 그 캠핑장에서 신의 솔. 네. 와, 그... 걔는 천재야. 걔는 타고났어 그냥. 저는 너 미국 가수 중에 원픽이 누구야? 그럼 아 나 왜 에이미 와인하우스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환생을 했어.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이제는 막 이랬는데. 혹시 에이미 와인하우스 좋아해요? 딱 그 느낌. 근데 그게 막 꾸며내가지고 난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고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야. 그냥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인데 에이미 와인하우스야. 어 진짜야. 아, 놀라워. 너무. 아 쟤는 DNA가 그냥 음악 해야 되는 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. 그냥 무슨 노래를 줘도 자기로 탁 소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. 걔 진짜 놀라웠어. 나는 네. 근데 진짜 내가 놀라운 애는 소수빈. 얘는 음악을 다 씹어 먹어가지고 소화를 다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화를 해가지고 힘 다 빼고 우리가 운동할 적에 힘 빼면 너무 잘하는 거 있잖아. 노래를 하는데 힘을 완전히 빼가지고 야 쟤는 진짜 대단한 애다 그런 생각이 들어. 너 어저께 됐죠? 100점이 3개! 아 부러워! 100점이 3개가 나오더라고. 근데 그것도 이제 신곡을 받은 날인데 아 소수빈 대단해. 난 홍의삭도 좋아. 홍의삭 좋아요. 홍의삭은 그 사람만의 그 아우라가 있어요.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노래할 때마다 소리가 살짝... 너무 달콤해. 그러니까 약간 모든 여자가 기절할 것 같아. 어제는 기타를 내려놨어. 그리고 걔가 해보지 않은 발라드를 한 거야. 그 발라드에서 이 몸을 탁 써가면서 이 마이크를 들고 막 애절하게 부르는데 심사위원들이 우와 발라드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발라드를 하더라고. 너무너무 잘했어. 결이 좀 달라서 상상은 안 되네. 상상이 안 되지. 네. 기타를 놓고 저런 게 될까 했었어. 또 놀란 게 리진 있잖아. 19인가 20인가 네. 가장 어린 여자의 막내. 아이고 이뻐라. 우리 막내. 걔 기타를 치면서 이효리 남편 이상순 씨 곡을 받은 거야. 이상순 씨 입이 귀에 걸렸어. 자기 노래를 저렇게 부를 수 있다고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. 이상순 씨 쓴 스타일이 좀 잔잔하게 이렇게 가가지고 그런데 그게 이 리진이랑 너무 맞더라고. 그래가지고 리진도 자기 너무너무 존경하는 프로듀서님 거를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완전히 근데 사실 소화제들을 다 먹어낸 애들 같아. 저희는 사실 이게 즐기는 입장이잖아요. 보면서 와 잘한다 라는 입장이잖아. 심사위원들은 뭔 죄야. 뽑아야 되잖아. 그분들은 아예 아마도 그 많은 세월을 겪어보지 못한 친구들은 내일지 못하는 소리로 저는 믿습니다. 싱어게인이 원이 나왔을 때 우리가 보면서 우와 이랬잖아요. 투가 나왔을 때도 다들 잘하기는 했어. 근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 막 이렇게 투에 누구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좀 죄송스럽지만 기억에 남지는 않았었거든요. 쓰리는 처음에 딱 나오고 이제 예선 하잖아요. 예선을 보고 야 큰일 났다. 이거 뭐 다 프로들을 다 모아놨네 막 그랬었거든요. 여기는 이제 7명은 1, 2, 3등을 정하는 거지 떨어지지는 않아. 이제 10명까지는 앞으로 싱어게인 이제 투어를 하는 거지. 10명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듀서들을 만들어서 신곡들을 다 주고 신곡과 이제 자기 곡을 이제 근데 나 이거 가보고 싶어. 티켓이 말도 안 되겠죠. 이제 그 따는 수준이. 네. 글쎄 우리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찍어 보실래요? 클립으로. 과연 우리는 이 티켓을 살 수 있을까? 효자들아. 그거 좀 해 줘 봐라. 마사지건 있죠. 그걸로 마우스를 이렇게 대더라고. 이명웅이 같은 거. 그거 할 때 그걸로 하더라고. 저거 괜찮아. 근데 이게 선수들이 해도 못 하더라고.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을 것 같아요. 있을 것 같아. 나도 내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니까. 그래서 저는 탑 세븐 이름을 보고
호림이 빠졌네 그랬거든요. 거기는 텐 안에 들어가 있어. 아, 텐 안에 들어갔어요. 응, 왜냐면은 텐은.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보컬은 아니에요. 그렇지, 그 느낌이나 그렇지. 이 보컬이나 어, 이런 어, 게 어. 개성이 맞아요. 너무 뚜렷해서 너무 뚜렷해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아깝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아까운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, 외람되는 시청자로서 평하는 거지.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, 외람되지만 근데 다 좋더라고요. 네. 진짜 심사위원도 힘들겠더라고. 이게 1, 2, 3등을 가리는 게 뭐 누가 잘했어 보다는 다 잘하는데 노래를 선곡을 잘못했네 라던가 맞죠. 살짝 안 어울리는데 라던가 어? 쟤 여기서 살짝 흔들렸는데 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갈리지 않을까. 내가 어저께 아쉬웠던 게 강성희 님이 기도할게요 라는데 이 노래가 앞부분이 아, 좀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. 근데 이분이 워낙에 노래를 잘하는 분이니까 2절로 넘어가면서 2절에서 그냥 자기 저기를 다 뿜어가지고 해서 그대 소중했던 추억들이 사라져가도 아 역시나 이랬지. 곡이 약간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추승엽 없이도 노래 잘하잖아. 근데 이무진 맞아요. 젊은 애가 프로듀싱한 거.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표가 너무 많고 아, 가사가 스타일이. 너무 많은 거야. 숨쉴 새가 없어.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평하면서 그러더라고. 저 노래는 숨 쉬는 데가 없는데 저 연세에 말하자면은 저걸 해냈다는 거는 대단한 실력이다. 나도 저거 언제 숨 쉬지 싶고 내가 노래가 끝날 때까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보느라고. 저희 아들이 이무진 광팬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래 쓴 것들을 들어보면은 노래가 되게 어려워요. 노래가 어려워. 쉬운 노래가 아니야. 그러니까 근데 듣기에, 걔가 부르면 쉬워야 쉬운데 다다다다다다다닥이에요. 그래서 이 노래 되게 어려운 노래인데 이런. 아 그래서 요즘 애들이 따라 부르기 쉬운. 근데 그런 거는 0.1점만 다른 생각을 하면은. 딱 음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. 맞아요. 거네. 그런 게. 근데 있지. 그걸 안 놓치고 끝까지 하더라고. 이젤도. 심사위원 분들에게 실망을 시켜 주신 적이 없어요. 그래서 항상 감동이 이어져 왔습니다. 여러분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. 저는. 여러분의 원픽은 누구입니까? 아 이거 우리 돈 받은 거 아닌데 광고하는 거 아닌데 그냥 저희의 느낌. 너무 요새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. 마지막에는 꼭 보세요. 너도 봐라. 저는 한 번에 몰아볼 겁니다. 원도 봐요. 그럼요. 당연히.